이게 뭐 커플화보? 화보라니 초중고 졸업식 사진 다 망친 내가 커플화보라니. 어제 미안해요. 에? 어젯밤에 캐리형. 아 아니에요. 제가 갑자기 찾아갔잖아요. 그래도 어쩔 수 없던 건데. 제가 밤에 좀 예민해서. 아이 괜찮아요. 저도 자는데 갑자기 누가 깨우면. 혜열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에? 누구지 이 사람? 우리 이번에 세 번째 같이 하는 건가? 포토그래퍼? 저번에 앨범 재킷 찍은 지 친한가? 세 달 된 것 같은데. 아! 잘 지내셨어요? 어, 나 잘 지냈지. 근데 별이가 연애 리얼리티를 더 찍고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? 아, 그렇게 됐네요. 왜 이렇게 어색해? 옆에 좋은 거 있어서 그런가? 그래, 일단 촬영 들어가자. 별이 개인 촬영 먼저 갑시다. 개인 촬영? 다은 언니 아니죠? 무슨 소리야? 다은 언니는 가지를 먹느니 비둘기를 먹겠다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거 자기가 준 생일 선물인데 어떻게 몰라요? 언니 언니 에인젤스 김별이죠? 아닌데? 방송이랑 똑같아. 김별 맞구나. 대박. 조용히 해. 다은 언니랑 닮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왜 여기 계세요? 비밀로 해줘. 당연하죠. 언니, 저 수학여행에서 에인젤스 춤춰요. 하늘역인데 아세요? 뭐하니? 별아 오늘 왜 그래? 너 스태프들 다 기다리게 하고 싶어? 죄송합니다. 끊었다 합시다. 오늘 진짜 힘들다. 제발 더 이상 없어라. 내 이름 부르는 사람. 별! 언니 왔어! 잘하고 있었어? 언니? 무슨 언니? 차가 너무 막힌다 야. 가만히 있자. 가만히 있어. 그냥 가만히. 어디 보자. 아우 이쁘게 하고 있었네. 응? 별아 너 피스 붙였어? 네? 이거 머리 연장한 거네? 아 심심해서 잘라봤는데 안 어울려서 다시 붙였어요. 그래? 또 기르기로 했었잖아. 그러게요. 눈썹 모양이 바뀌었네? 결도 다르고 이럴 수가 없는데? 난 끝났다. 잠깐만. 이번에 정말 끝났어. 매니저님 미안해요. 애가 피곤하면 좀 달라볼 수도 있지. 뭐 그런 걸로 귀찮게 하냐? 밖에 정훈 기다리던데 먼저 해줘. 별이랑 얘기할 것 좀 있어. 알았어. 잘 좀 속이지 그래? 네? 어 카페야. 아 케이크 먹고 있어. 아 뭘 보여줘. 아 그렇다니까. 아! 아 내가 봐. 어떡해. 어머. 아 내가 죄송합니다. 아 됐어요. 아유,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? 아 되게 월급보다 비쌀 것 같은데. 변상하겠습니다. 그걸 어떻게 믿어요? 아 됐고 폰 번호 주세요. 번호요? 네 번호 주세요. 번호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름이나 뭐 민증이라도 까요.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못 가? 그럼 얼굴이라도 남겨야지 뭐. 아, 그만하세요.
무슨 일이세요, 손님? 사장이에요? 봤어요, 저 친구? 네, 다 봤습니다. 잘 알겠네. 가방 보상해요. 손님이 저의 알바생을 치시는 걸 봤습니다. 지금 사장이라고 알바 편드는 거예요? 사장이 본 걸 어떻게 믿어? 안녕하세요. 지나가던 학생인데요. 아까 저분이 어떤 언니를 팍 치시던데 괜찮은 건가요? 뭐 이게 무슨... 의자는 변상 안 하셔도 됩니다. 참... 나 어이가 없어서... 언니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찮아. 다은아, 괜찮아? 어떡해. 잘 좀 속이지 그래? 네? 너 정우랑 안 친한 티 엄청나더라. 그래도 방정인데 좀 친한 척이라도 해봐. 아, 힘들지? 오늘 저녁에 촬영 끝나고 한잔 어때? 제가 촬영 기간 동안에는 외부 약속 못 잡아서요. 죄송해요. 걱정하지 마. 내가 PD한테 다 말해놨어. 그러면 다 같이 보는 건가요? 아니, 둘이. 둘이요? 어, 따로 나오라고. 이제 좀 알아들을 때 되지 않았나? 단둘이 보자. 저기 죄송한데. 너 재계약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어. 너랑 대표가 너 어떻게 할지를 자꾸 나한테 묻네. 참 난감하게. 넌 쫓겨나기 싫은 거지. 작가님. 저 개인 촬영 언제 들어가나요? 그래. 정우 가자. 이따 봐. 야, A급은 괜히 A급이 아니다. 마음에 드세요? 좋다. 이거면 되겠네. 그럼 좀 이따 저랑 술 한잔 어떠세요? 됐어 임마, 무슨 술이야. 아, 바빠. 나중에 친해지자. 별 씨랑 따로 보자고 할 때 시간 많아 보이시던데. 야,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왜 그렇게 놀라세요? 네가 헛소리를 하잖아. 따로 나오라고, 단둘이 보자고 하지 않으셨어요? 분장실에서 너무 열심히 설득을 하시길래. 더 말씀드려야 되나? 재계약이니 쫓겨나고 싶냐느니. 야,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? 너 말해봐. 내가 그랬어? 네, 그러셨어요. 야, 아니야! 이것들이 진짜 단체로 미쳤나? 너 왜 자꾸 다은이한테 존댓말 하는 거야? 내가 그동안 버릇 좀 없었지. 그래도 언니네 좀 그렇잖아. 갑자기 이제 와서? 너 그럼 아까 전에 다은이한테는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간 건데? 내가 뛰어갔어? 나 안 뛰어갔어. 그냥... 김별, 이거 누구 이름이야? 이게 누구지? 유아리, 너 자꾸 거짓말 치지 마. 너 거짓말 칠 때 동공지진 장난 아닌 거 알지? 약속했는데...
약속? 아이, 그게... 들었어요. 죄송해요. 놀라실까봐 말 못했어요.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닌데. 아니, 다은이가 아이돌을 한다고요? 그게 가능해요? 그 털털한 애가? 와, 너 엄청 걱정되는데. 화나신 거 아니었어요? 네? 아이, 왜 화가 나요? 뭐 두 사람 다 사정이 있는 건데. 카페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. 그럼 다은이한테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면 되죠? 말 편하게 하세요. 그래. 아까 그 일은 괜찮은 거야? 네. 카메라에 찍히지만 않으면 돼요. 이상하죠? 아이돌인데. 괜찮아. 뭐 이상해. 아까 왜 그런 거야? 왜 그런 거 있어? 사고 같지? 멍석 왔냐? 사고 왔냐? 완전 사고지, 나가. 나가도 돼. 그러니까. 어떡하려고. 저 아까는 고마워요. 괜찮아요?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왜요? 저도 팬인데. 저 괜찮아. 저 오지 마요. 아니, 미안해요. 가지 마요. 밖으로 나갈래요? 여기처럼 사람 없는 곳이면 돼요? 아는 곳 있어요? 마인도 샀네요. 맛있겠죠? 편의점이네요. 근처에 더 큰 편의점이 있어서 손님이 없는 비운의 편의점이죠. 어떻게 알았어요? 여기 비운의 편의점이 있는지? 호텔 오는 길에 봤죠. 편의점 좋아해서 어딘지 봐두거든요. 좀 저렴한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? 실용적인 취향이라 해도 좀. 안 물어보네요. 뭘요? 아까 분장실에서.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런 건? 어. 너 아이돌 스캔들도 하냐? 누구요? 한둘이야. 한정우. 대박, 한정우? 뭐 있어요? 생길 것 같다, 좋아. 수인은 어떻게 할까? 셀수록 좋죠. 형 이런 것도 해요? 미쳤냐, 내가 애들 주나 쫓게. 근데 왜? 이럴 일이 있어. 챙교육 좀 시켜주려고. 알았고 사진이나 기다려, 찍어다 줄 테니까.